친구들! 벌떡 일어나서 오늘도 똑똘이 체조 하자! 하나, 둘, 셋! 미술용품도 안전하게 완두리 어때? 이야, 생일떡 멋진데? 따따따따고래 얘들아, 어? 우와, 이거 웬 떡이야?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잖아.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. 그래서 한글을 더 사랑하자는 뜻에서 내가 생일떡을 준비했지. 부풀이 정말 멋진 선물이다. 또또리 어서 와. 나도 한글날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따구리 여기 선물이야. 뭐? 이거 나 주는 거야? 이게 뭔데? 그거 그림 사전이야. 따구리가 가끔 글자를 좀 틀리더라고. 그래서 나랑 캡틴 우주로랑 만들었어. 이거 봐봐, 따구리. 이렇게 손도 다쳐가면서 만들었다고. 하지만 따구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. 나 이런 거 필요 없어. 따구리. 따구리. 떼구리! 떼구리! 떼구리, 도토리가 네 생각해서 만들어준 건데 왜 그래? 혹시 아직도 글자 틀린다고 해서 속상해서 그런 거야? 그게 아니라 아까 도토리 손 못 봤어? 그림 사전 만들다가 손을 다쳤다잖아. 나 때문에 또또리가 다치는 거 싫어. 그래서 그런 거야? 그렇다고 그린 사전을 던지면 어떡해? 그러지 말고 또또리한테 네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봐. 말로 하기 부끄러운데. 그럼 편지를 쓰면 되지. 자, 여기 크레파스 빌려줄게. 그래. 고마워. 자, 자, 이렇게. 솔직하게 잘 써봐. 알겠어. 도토리 속상했구나. 도토리. 자, 이거 받아. 이게 뭔데?
나 때문에 네가 다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. 제발 화풀어. 떼구리, 너 나한테 직접 사과 편지 쓴 거야? 고마워. 어디? 어? 이거 틀렸다, 이 글자. 이것도. 이것도. 거기가 틀렸구나. 그래도 사과 편지도 혼자서 잘 쓰고. 떼구리, 조금만 더 열심히 연습하면 한글을 아주 멋지게 잘 쓰겠는걸? 자, 그럼 떡 먹어도 되지? 떼구리, 잠깐! 떼구리, 너 방금 크레파스 만졌잖아. 손 씻고 먹어야지. 에이, 참. 크레파스가 더러운 것도 아닌데 뭐가 어때서? 아니야. 크레파스가 입으로 들어오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. 맞아. 크레파스나 색연필 같은 미술용품을 만지고 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댔어. 누가? 캡틴 우주로가.